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뽑아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하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붙이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해가 개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 0.5% 가까이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국 증시에서 크게 이제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일단은 예상을 했던 대로 좀더 장기화가 되면서 증시에 대한 발목을 조금 잡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특히 이제 중국은 당사자죠. 당사자다 보니까 영향을 좀더 많이 받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쉽게 올라갈 수 없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 1229원을 가리키면서 전일 같은 게 1229원대였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는 지금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화는 약세 기조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불확실할 때 달러는 강세를 나타내죠.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사실 이 달러화가 약세, 그 강세를 보이기 힘든 것이 지금은 무제한 양적완을 한다고 했고 미국이 초저금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시장이지 뭔가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최악은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악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도적인 부분에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좀 뽑았는데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는 중국이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6년간 10조 위안을 투자를 할 것이라는 계획, 그리고 양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삼성이 평택에 파운드리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수주차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전일 언급했던 이런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주차에 대한 녹색 성장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와 그리고 그린 뉴딜, 바로 미래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부의 육성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에 대한 분위기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중국이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6년간 10조 위안, 우리나라 돈은 1727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고, 그것은 무선 통신과 AI에 대한 핵심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5세대 통신망 구축, 클라우드 컴퓨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 그리고 공장 자동화, 안면 인식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자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와 일치를 하느냐?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 제조라고 하거든요. 자, 중국 제조 2025라고 중국에서 지금 비전을 제시했던 부분이에요. 뭐 대한민국의 비전 20, 뭐 비전 2030 이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비전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그런 큰 국가적인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와 지금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얘기를 나타났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핵심 골자가 바로 9대 과제와 10대 전략 산업, 그리고 5대 중점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상당한 중국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요거는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9대 과제라고 하면, 일단 제조업에 대한 혁신력을 제고하고, 제조업에 대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형 제조업 및 생산형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친환경 제조업 육성,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제고, 구조조정 확대, 10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예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혁신을 할 거고, 역량을 강화시킬 거고, 국제화시키겠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혁신적이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에 맞게끔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오래 못 간다 했죠. 그런 것들 이미지 자체를 바꾸겠다. 바로 품질 향상이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대한 분야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품질 향상을 시키고 전략산업을 육성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였는데, 자, 거기에 대한 10대 전략산업이, 자, 첫 번째는 바로 차세대 IT 기술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발표가 됐던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항공 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 기술 선박.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전략 및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뜻하는 부분이겠죠. 자, 전력 설비, 그 농업, 바이오의학 및 고성능 의료기기. 뭐 우리나라와 상당히 뭐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따로 자세한 내용을 유튜브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요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대 중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스마트 제조업 육성, 공업 기초 역량 강화, 첨단 장비 혁신, 그리고 친환경 제조업 육성. 이게 이제 5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 왜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큰 정부 정책에 한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도체 비전 2030과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인데요. 반도체 비전 2030 관련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 세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부의 3대 육성 정책과 일치한다. 자,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여기에 이 정부의 3대 육성 정책이 뭐냐? 첫 번째는 제약 바이오.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세 번째가 바로 미래차, 바로 수소 전기차에 대한 얘기였죠. 그럼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플러스로 그린 뉴딜 정책에 나오면서 오늘 미래 수소 전기차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파운드리에 대한 개념. 자, 그럼 그 파운드리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해내는 기업들, 원스텝으로 모든 것을 다 쭉 해내는 기업들을 우리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요. 이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인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계 분야도 따로 있고, 그걸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분야 따로 있고, 본인들이 다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이죠. 자, 그런 설계 전문, 이 팹이라는 것이 시설이라는 뜻인데, 리스는 이제 부정적인 단어죠. 시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이제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에요. 최근에 올랐던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퀄컴, 이런 업체들이 설계 전문 업체들입니다. 자, 이제 수탁 제조, 수탁 제조가 이제 파운드리가 나오는 거예요.
수탁 제조는 뭐예요,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생산을 해낼 수 있는데, 대신에 설계를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줄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화웨이와 TSMC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러면 이 화웨이가 TSMC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5G 통신 장비를 생산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웨이가 여기에 주는 거예요. 야, 너희 이렇게 만들어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서 다시 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업체를 수탁 제조, 위탁 생산 업체, 바로 파운드리 업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제 후공정은 뭐냐면,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출시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거나 검사를 해보거나 또는 패키징, 그 크기의 규격에 맞게끔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면 여기 이 부분을 총칭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하는 장치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고 정보 처리에 대한 연산, 검사, 이런 처리를 담당하는 것들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한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주가 추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느냐. 자, 우선 우리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파운드 업체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DB하이텍, 자, DB하이텍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올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자, 그럼 네페스도 있겠죠. 네페스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주가 자체가. 이게 상당 부분 고가 권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FST. FST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항상 이 M&A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기업이 바로 FST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연관 검색어도 있어요. FST도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좋고요. 그럼 이제 또 같이 움직이는 것이 SFA 반도체. 자,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움직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한번 코로나 전에 한번 올라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양상들인데,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동종업종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섹터군의 현재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도 정책적인 과제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지금 조금 더 빠져있는 기업들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빠져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높게 형성되었느냐 아니면 밑에 형성되었느냐, 그에 따른 차이지 흐름 자체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 시대마다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더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PPT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20년대 혁신성장 4대 중점 투자 사항에서 지금 얘기, 시스템 반도체 관련 얘기가 나왔던 분야가 어디냐면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보이시죠? 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정부 정책 과제 안에서 골라야지만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율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했죠. 지금 당장 못 팔더라도 내일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정부 정책 과제 안에서 종목군들을 골라내야지만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그린 뉴딜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지금 수주차 종목도 반등 나왔는데 종목군들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움직였던 에코바이오. 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상암동에 그 지금 보면 수소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죠. 그게 바로 에코바이오입니다. 지금 바닥권역부터 지금 다시 한번 오늘도 돌아서면서 약 12% 정도, 물론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긴 했지만 시세 내는 부분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JN케이터. 자, JN케이터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장기평을 넘어가려고 하는, 좀 더 시세를 붙이는 움직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수소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럼 오늘 뭐 S에너지, 이런 것들도 반응, S퓨얼셀,
그죠? SPLC 같은 경우에 모습이 상당히 좋죠. 예전에 이 SPLC에 대한 지분을 S에너지가 보유하고 있어요. S에너지에 대한 대표이사가 예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공장을 방문했을 때그 옆에서 브리핑을 하던 사람이 이 S에너지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SPLC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다. 보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이 잠깐 팁을 드린다면 트리거적인 부분에 현재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주가는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매집이 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또 시세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시세가 추세적 상승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니까요. 수소차 분야도 꾸준하게 생각하시면 보자. 그리고 EM 코리아 이런 것도 오늘 반등이 강했죠. 오늘 한 7.9% 정도 샛별형 모양이 딱 떴는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반등을 조금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거기 안에서도 이제 NS 같은 종목이 제일 강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려서 강했다 그건 아닙니다. 시장을 다행히도 잘 봤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었고 오늘 다른 여타의 공정장비주들이 뭐 5%, 6% 정도 시장에 반등 넣을 때이 기업이 약 17%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런 전기차 관련 분야도 결국 미래차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이 약 4%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추세적 상승 구간 안에 놓여 있는 거죠. 35만 원을 기점으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났는데 다시 한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서서 고점 시그널이 떴던 위치까지 한번더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시면 5G 관련주들도 결국 양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반등이 이루어졌고 이 양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5G는 우리가 이틀 전부터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에 따른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뭐 2차 전지 분야도 오늘 반등, 미래차에 대한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조금 이끄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지수 얘기를 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분위기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개인에 대한 매수가 현재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투신이라는 연기금은 매수세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만큼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자, 지금 이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좀더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이 강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자, 지금 시장이 글로벌적인 부분에 불안감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특히, 외국인보다는 연기금을 좀더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좀더 이어질 수 있다.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그 8월달까지는 계속적인 테마와 이슈, 재료에 의한 시장이거든요. 그 분위기를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길게 길게 뽑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짧게 조금 끊어먹는 어떻게 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장 관심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NS 뭐 동진세미켄 가스텔 바작 그렇게 했는데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6%죠. 뭐 장중에는 6%, 7%까지 올랐는데, 뭐 좋은 모습 유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 해서 지금 현재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8월달인가요? 그런 종목군들이 미리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새로운 신규적인 인맥 관련주들이 지금 또 들썩들썩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앞으로 조금 기억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NS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일은 시가총액이 700억대였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790억까지 뭐 100억 가까이 올라 버렸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뭐 1000억 가까이는 갈수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이 기업에 대한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 대신 한번 급등한 종목군들을 항상 쉽니다. 쉬고 다시 가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좀더 관심을 넣어두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뭐 양해 관련해서 5G라든지 또는 AI 이런 것들을 미리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야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는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일단 세 가지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선 A테크 솔루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S부터 볼까요? 자, 3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S 코리아라고 하고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진공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에어 샤워라고 하죠. 이제 클린, 반도체 클린룸에 들어가지고 화면 촥 해가지고 이제 먼지랑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팍 이렇게 합니다. 연구원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할 때, 여기 이 운반할 때도 잘해야 돼요. 이 웨이퍼 캐리어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일산이거든요. 일본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었던 업체가 3S 코리아예요. 3S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했잖아요. 여기에 2010년도에 이때 19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었다라는 부분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빠져버렸죠.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9년 정도 흘렀는데, 저는 9년 정도 흘렀으면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 보거든요. 바닥이 드러났다 보고,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양상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뭔가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요번에 요 상승은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고, 대신 요 종목군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뭐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저는 분명히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일본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회사 것밖에 없어요. 웨이퍼 캐리어 박스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자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7.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 지분이 10%가 넘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뭐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은 물량 조절을 해가면서 보셔도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국산화 관련주 안에서도 숨겨져 있는 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로. 자, 우리로가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이 회사가 얘기에 나오는 것이 항상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전자 서명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보안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럴 때 되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또 생성이 됩니다. 그냥 블록체인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라온시큐어가 지금 뭐 일주일 만에 70% 가까이가 상승했고, 요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고, 마찬가지 이제 우리로 같은 기업들도 양자암호통신 관련해가지고 앞에서도 이슈가 몇 번씩 됐었는데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악재가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주가는 좀더 한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바닥을 다졌지 않나. 좀더 변화에 대한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이제 A테크 솔루션. 자, A테크 솔루션이 급등을 했어요. 요 시간에 두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특히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월 21일 날, 오늘이죠. 오늘 크게 급등한 28%까지 올랐습니다.
이왕이면 맞죠. 저 정도 올릴 것 같으면 1%더 올리면 상한가 가는 건데, 참, 뭐, 제가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뭐, 걔네들 은행을 좀덜 같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위트 있게 넘기도록 하겠고, 다만, 뭐, 급등했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에 대한 위치가 여전히 이런 122평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추세적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오른 건 사실이나, 충분히 좀더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월달에 이제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추천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였습니다. 5월달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뭐 손절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인지라 뭐 최대한 안 하면 좋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몇 개씩 이런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서 좀100% 퍼펙트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7주간 저희가 이제 100%를 돌파했던 전문가 이상래 올리버를 통해서 방송에서도 수익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베스트 수익률 6개 이름 올렸던 전문가. 저희가 이제 할인 이벤트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 원에서의 정책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요 금액으로 할인 이벤트를 제가 좀더 재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더 할인을 해드릴 수 있을 때좀더 하시면 저도 이제 부담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도 좀더 저렴한 가격에 좀더 즐겁게 매매를 할수 있지 않나 그걸 보고 혼자서 매매가 좀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좀더 체계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달달이 뭔가에 대한 투자 형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열려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밑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여기 1599-0700번이나 또는 야리스 번호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와원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요 내용이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시장이 개별주 장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이슈가 형성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저희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모두 다 빨간 주식이 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